애기 잡게요.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좀 고민이었어요. 머릿숱이 너무 많아서. 담비는 TV 볼 거니까 엄마가 이제 좀 와! 한밤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영스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완소분들, 그리고 우리 러비분들, 해피니스! 안녕하세요, 레드벨벳 앤디입니다. 안녕! 벌써부터 입소문 제대로 나이는 갑벽 루키! 오늘은요,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매력둥이들 스테이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스쿨 스테이시 편! 짱테이씨! 스테이시의 시은, 그리고 세은, 그리고 제이씨 어서오세요! 둘, 셋! 안녕하세요, 스테이시입니다! 첫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. 네. 오, 박수 한번 쳐봅시다. 그럼 혹시 이번 신곡 색안경이죠. 각자 어떤 파트를 맡았는지 한 소절씩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? 패션은 과감한 게 좋아 like it. 튀는 게 좋아 어떻게든 소화. 자꾸만 널 욕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. Oh baby baby baby.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마음에 드는 게 이런 끝처리들 있잖아요. 이거를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. 되게 많은 걸그룹분들 중에서 스테이시 분들이 진짜 맛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또 색안경이 이 멤버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던데. 저희가 데뷔 전에 연습생 시절에 이 노래를 받고 녹음까지 잠깐 했었던 노래였어요. 네. 그러면 녹음을 다시 재녹음을 하신 건가요? 네. 네. 피디님께서 연습생 때 했던 거는 너희 들어볼 필요도 없어. 저희도 그래요. 옛날 연습생 해서 오오라드게 뭐 저렇게 불렀지? 약간 이렇게 되니까. 제이씨는 통찰력 있는 선지자, 예언자형 INFJ 맞죠? 네, 맞습니다. 제이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서 항상 계획을 세운다. Yes or no? 하나, 둘, 셋! No! 사실은 좀 MBTI가 바뀐 것 같아요. 오! 옛날에는 계획형이었는데 네. 요즘에는 그냥 오. 계획 세우고 이러는 게 뭔가 머리 아프기도 하고 네, 맞아요.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스테이시를 배워보는 꿀잼 수업이죠. 멤버 탐구 생활! 세 분이 방송 전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일단 시은 씨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 자리에 있는 DJ와 게스트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싶은 거. 와우! 진짜 부러워요. 머리숱. 저 너무 부러워요. 많아요? 네, 머리숱이 진짜 많아요. 어렸을 때는 조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좀 고민이었어요.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. 본인 머리신가요, 지금 다? 네, 다 제 머리입니다. 진짜 제일 부럽습니다, 지금. 머리야 빨리 자라렴. 다음 세은 씨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스에서 꼭 시켜주세요. 저 이거 잘해요 해서 담비 성대모사? 네. 제가 데뷔 전부터 밀었던 성대모사인데 네.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점점 늘었다고 하셔가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.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담비는 TV 볼 거니까 엄마가 이제 좀 와! 잠깐만. 아 여러분 잠깐만. 멤버들 왜 그러세요? 아니. 그래야지. 와! 내가 인정하는 나 입덕 영상에서 많아요. 두아리파 커버, 그리고 애기 잡게요 영상. 오! 한번 조금 짧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그러면 네. 제가 그걸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. 네. 04180 crazy thinking about the way I was did the heartbreak change me maybe but look at where I end up. 와! 오! 다양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, 보컬들이. 애기 잡기요는 뭐예요? 팬분들이 네. 이제 영상통화 때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애기 잡기요 한 번만 해줘 했는데 애기 잡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귀여워라. 아무것도 모르니까. 네. 그래서 네, 지금은 잘합니다. 애기 잡기요. 귀여워라.
이제 끝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는지. 저희가 진짜 평소에 팬이었던 맨디 선배님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항상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. 오늘 너무너무 편했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꼭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스테이시 분들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앞으로 이게 첫 만남이니까 더욱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에러, 에러, 에러.